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의자를 다 앉아보고 리뷰했었지만 그때마다 얘기했던 멘트, 가성비 게이밍 의자는 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성비 의자로 가장 유명한 제닉스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원래 계속 거절을 했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실제로 앉아봐야 비싼 게이밍 의자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광고 영상이지만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립은 정말 쉬웠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설명서대로 하나씩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오발 다리에 바퀴를 조립을 해주고 가스 스프링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커버를 씌워주고 이제 의자 등받이를 조립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나사를 제거를 해주고 의자 등받이를 올려놓고 다시 나사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시트 트레이까지 바닥에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사이드 커버까지 나사로 연결을 해주면 끝이고요. 그리고 허리 쿠션이랑 헤드 쿠션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장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앉아보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일단 이 제품은 제닉스 아레나 X0 게이밍 의자 블랙 컬러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 기준 누적 판매 47만 대를 달성한 의자고, 네이버 쇼핑 게이밍 의자 1위, 평점 또한 4.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가격 또한 199,000원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 가성비 게이밍 의자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닉스에서도 게이밍 의자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각 라인업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이 의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50kg까지 버틸 수 있는 메탈 프레임에 내구성이 강한 PVC 가죽 소재, 허리 라인 쪽에 카본 레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인증받은 클래스4 가스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메탈 베이스라 내구성이 좋은 편이고 PUE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의자 각도도 180도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누울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기존 제닉스 의자보다는 블랙에 카본 무늬가 들어가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소재도 좀 더 초기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그 외 팔걸이는 앞뒤 조절, 각도 조절,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고 하부 틸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흔들 의자처럼 사용이 가능했는데, 틸팅 고정은 불가능했고 틸팅 강도 조절만 이 부분을 돌려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허리 쿠션은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이며 자세한 사이즈표도 궁금할 테니 지금 보고 있는 사이즈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 의자의 기본적인 특징과 스펙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플라스틱 마감이나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금 났었고, 팔걸이 받침대 쿠션감, 전체적인 쿠션감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앉았을 때 느낌을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는 200만원 이상의 명품 사무용 의자부터 가격대별로 게이밍 의자, 사무용 의자를 정말 다양하게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본인의 경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평가 또한 사람마다 분명 다 다를 겁니다. 즉, 의자를 두 개만 앉아본 사람과 의자를 10개 이상 앉아본 사람의 평가 자체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제품의 후기를 봤을 때 분명 이 제품을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후기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만족하지 않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취향, 가치관, 목적, 예민함에 따라서 또 다르게 평가가 되다 보니 의자처럼 정말 실제로 앉아봐야 알 수 있는 제품들은 더욱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의자를 앉았을 때 느낌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평균 정도의 착좌감을 가지고 있는 의자고, 가격 대비 못 앉을 정도의 불편한 의자는 아닙니다. 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원대 이상의 사무용 의자를 경험하신 분들은 확실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고가의 게이밍 의자,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런 게이밍 의자랑 비교했을 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즉, 게이밍 의자도 분명 가격이 비싼 만큼 앉았을 때 느낌이 확 다르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게이밍 의자도 가격대별로, 브랜드별로 확실하게 빌드 퀄리티, 착좌감, 편안함이 다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하나씩 봐도 쿠션감이나 빌드 퀄리티, 마감, 이런 게 다 차원이 다릅니다. 헤드 쿠션이나 허리 쿠션의 메모리폼 밀도도 완전 다르고요. 그럼 이 의자가 무조건 안 좋은 의자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제품을 정말 만족을 해서 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제가 현재 메인으로 사용 중인 게이밍 의자는 거의 60만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명 정해진 예산이 있을 테고, 무조건 그 예산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되거나
사무용 의자에는 없는 게이밍 의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거나 여러가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이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내가 만약 20만원 이상 의자에 투자하기 정말 어렵고 게이밍 의자가 가지고 있는 등받이 각도, 팔걸이 움직임, 메쉬 소재가 아닌 가죽 소재가 필요하신 분, 150kg까지 버틸 수 있는 메탈 프레임의 견고한 내구성, 특유의 게이밍 디자인을 원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제닉스 아레나 X 제로 게이밍 의자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 만약 의자에 60만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거보다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고가의 게이밍 의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쉬 소재를 원한다면 사무용 의자가 더 좋고요. 대부분 게이밍 의자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게이밍 의자는 다 불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사무용 의자, 게이밍 의자를 거의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고가의 게이밍 의자는 가성비 게이밍 의자랑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리뷰한 영상을 보시면 가죽 소재나 기능, 마감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명품 의자도 느낌이 아예 다르고요. 아마 이걸 다 앉아보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암튼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의자는 정말 사람 체형과 취향, 자세에 따라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직접 앉아보고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